네, 서민경 TV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 지금 개인전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이 공간이 어쨌든 새롭게 태어난 공간인데 좀 잠깐 공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작업실이 이 공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네네. 이 공간은 공방, 그 액자 공방하던 자리였어요. 액자 공방이 이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나가고 네. 저희가 이걸 결례를 꾸미게 된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작가들이 자기 갤러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자기 작품을 항시 상설해 놓고 작업을 해서 자주자주 보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이따가 뭐 작가들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이승철이라는 작가하고 둘이서 꾸민 겁니다. 네. 네, 뭐 지금 오신 분들이 뭐 인사출연인지 어쨌든지 뭐 작지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제가 또 알고 있기로 네.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두 평짜리, 네. 뭐 한 평짜리 그런 갤러리도 있다고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의미하면 뭐 굉장히 넓은 공간에 아주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공간이 너무 멋지게 변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태령 아트 스페이스. 남태령 네. 아트 스페이스. 아니, 아무튼 누나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갤러리를 갖고 예, 싶다고 예, 하는 것. 그렇다면 이 갤러리가 예. 어쨌든 뭐, 앞으로 그 어떤 그 초대전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뭐, 이게 뭐 공간을 빌려주면서 뭐 많은 돈을 받을 생각도 없고요. 네. 예. 뭐 이제 그림 대학을 졸업하고 공간이 없어서 자기 작품을 소개 못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갤러리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동네가 의외로 차대기가 좋아요. 네. 아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차대기 좋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여기가 유리하고요. 또 전철역에서 잠깐의 그 뭐 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태령역이죠? 네. 몇 번 출구죠? 1번 출구. 1번 출구. 네.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네. 제가 언뜻 듣기로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동네라고.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서울시내, 아름다운 공간이고. 서울시내 이런 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마을들이 몇 군데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바로 우면산이 있으니까. 네. 뭐 점심 먹고 그냥 나가서 산책하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네. 참 좋은 마을입니다. 네, 네, 네. 작품 이야기 좀 잠깐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작가님 원래 그 사진과 네. 그 드로잉의 어떤 혼재된 어떤 네. 언뜻 보면은 사진 같기도 하고 언뜻 네. 보면은 이거 그림 건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좀 묘한 그런 작업들을 해오시다가. 네. 굉장히 인기 많으셨잖아요, 그 작업도.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드로잉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또 하신 것 같고. 네, 저는 사진하는 사람을 사실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그 사진가들을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회도 아니고, 화가들도 굉장히 어렵게 자기 생활을 지탱해 나가는데, 네네. 사실 어떤 점에서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사진하는 작업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진가들이 꾸역꾸역 자기 생활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서 끝없이 자기 작업을 해나가는데 참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제 작업이 사진만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사진만으로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을 혼재해서 그리기도 하고 또 사진과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 사진과 그림을 붙이는 작업을 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그 사진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조형 언어로 다 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결코 다른 장르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네. 그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 작업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림으로 또
계속 진행하다가 또 사진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정해서 갈 필요도 없다라고. 맞아요. 그 멀티플레이어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조각과 뭐 회화, 뭐 기타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뭐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작가님 작품이 초기에는 약간 지금 뒤에 보이는 작품처럼 약간 뭐 이렇게 무채색 계열의 어떤 그런 작품들로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최근 작업이 네. 아,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어요. 네. 어떤 뭐 특별한 있습니다. 예. 네. 맨 처음에 저 그 이 저게 시멘트 벽이거든요. 네. 시멘트 벽에 비에 젖어서 어떤 형상이 생긴 걸 갖다가 보고 아 재밌다. 하여튼 온 곳으로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서 계속 저 연작을 해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 색이 무채색이고 또 어둡다 보니까 보통 집에다 작품을 걸만한 작품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어차피 작업을 해서 네네. 그걸 팔아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칼라 작업에서는 제가 어느 작가를 보고 굉장히 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도시가 갖는 그 환경 때문에 네. 그 세계에 짓눌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제 사진이 거의 수묵화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예. 아 사람들이 아직 세계에 지쳐 있지 않다. 진정한 색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세계 오히려 굶주려 있다. 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먹을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물이 많은 데서 물을 저기 목말라 하는 것처럼 수많은 색채의 홍수 속에서 네, 네. 아 진정한 색을 발견하지 않았다. 네, 그런 점에서 아 색을 찾아가는 여행도 한편으로 작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네. 뭐 수많은 작가들이 뭐 색을 써서 작업을 하지만 네, 네. 또 다른 세계 모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말을 있는 그림을 보고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작가가. 네. 저 신화적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 우리가 굶주려 있는 세계 본질은 뭐인가? 그걸 한번 찾아가는 여행도 괜찮을 것 같다. 네네. 해서 그린 겁니다. 네네. 하여튼 우리 작가님 네. 정말 그 매번 전시할 때마다 네. 지난번에도 큰 전시를 그 금보성 네. 갤러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말 이번 전시도 네. 새로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져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점점 기대가 되고 네. 우리 남태령 스페이스 네. 아트 스페이스 많은 분들이 좀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한 가지 끝으로 네. 네.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얘기해 주시죠. 그 공간이 없어서 뭐 또 돈도 없고 네.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제가 이 대여를 해줄 그 마음도 네. 있고요. 네. 또 이게 작가들 사랑방 역할도 네. 제가 여기 자리에 없어도 스스로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여기서 그 뭐 인문학 공부도 좋고요. 또 그 잘 아시는 좋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강의도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는 일도 하고요. 네. 뭐 너도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네. 멋진 공간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네. 사랑방처럼 이렇게 네.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예.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